안녕하십니까? 불광법회 여러 불자님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불광사에 들린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됐나? 참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와보니까 법당도 새로 짓고 많은 불사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법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더욱 마음에 환희심이 나고 여러분들과의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반야심경을 통해서 본 반야바라밀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우리 불광법회의 핵심 취지가 마하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덕 큰스님께서 평소에 이 반야바라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반야바라밀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평소에 뜻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야바라밀의 의미를, 물론 이 불광법회의 취지가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은 이 반야바라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반야바라밀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왜 세상에 출현했을까요? 저는 초기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함경이나 니까야가 제가 전공하는, 저는 이제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초기 경전,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반야바라밀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직접 설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은 언제 설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500년이 지났을 때 반야부라고 하는 경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금강 반야바라밀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뭐 이렇게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뭐 이런 반야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5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반야바라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반야바라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반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라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반야바라밀의 본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이 되었을 때 인도 사회가 어떤 사회였고 불교가 어떠한, 불교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심오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법을 설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법을 설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야기해봐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범천이 이 심오한 진리,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도탄 속에 빠져 있는 것인데 이 거룩한 가르침을 깨닫고 그냥 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잘 가르쳐 주신다면 그 가운데 몇 명이라도 알아들을 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왜 해보시지도 않고 열반하시려고 합니까? 기필코 설법을 해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불교입니다. 그 깊은 진리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연기법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는 무엇이기에 그렇게 심오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존재란 무엇일까요? 존재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은 흐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흘러가는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끊임없이 영겁도록 시간은 흐르고 있다.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내가 태어나서 일정 시간 동안 흘러가다가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네. 이 우주는 무한한 공간 속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무한한 공간 속에 펼쳐져 있고 나는 그 우주의 공간 속에서 티끌만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속에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일정 시간 동안 머물다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 공간적으로 이 육체를 지닌 이 몸뚱이를 지닌 내가 시간적으로 생일날 태어나서 제삿날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명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이름과 형태로 세상을 벌려놓고 그 속에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12연기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12연기를 해설하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보여지는 책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이렇게 심심비묘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서 연기법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존이시여 이 법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너무도 명쾌하군요. 이제 저는 다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심오하고 심오하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다. 이래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시는 그러한 경이 네가 니까야라고 하는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연기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파가 갈립니다. 부파마다 다른 이론을 갖고 부처님의 연기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완성된 이론이 3세 양중인과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구조를 12연기법으로 깨달아서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연기법은 3세에 걸쳐서 중생들이 윤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리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진리가 너무나 심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분열하고 부파로 대립했습니다. 이게 약 18 내지 20개의 부파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는 이제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고 우리로 하여금 요청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의 갈 길을 과연 아비달마 불교가 제대로 실천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 수행은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깊은 선정을 통해서 아라한과를 얻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과연 부처님이 그걸 가르쳤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정 속에서 해탈을 구하라고 했는가? 그 반성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깊은 선정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다. 부처님의 12연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3세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이 세상에 무지한 중생들이 사는 윤회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와 열반입니다. 그러면 생사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열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떠나야 됩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천국을 가려면 이 지상에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열반을 성취할 사람들이 생사의 이 현실 안에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생사가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해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때 또 죽은 뒤에 휴거가 나타나서 우리를 모두 다 끌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면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생사가 없는 그러한 경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수행의 목표가 삼매가 있게 됩니다, 이제. 삼매라는 건 정입니다, 정. 사마디지요. 삼매 속에서 해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그걸 지금 전통적으로 그 전통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남방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니 태국이니 스리랑카니 이런 데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목적들은 삼매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나는 삼매를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죠.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그게 그때 대승을 주장했던 반야바라미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우리는 열반으로 갈까요? 이 사람들은 반야가 우리로 하여금 열반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반야가 우리에게 열반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때 이제 바라밀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라밀이라는 말의 어원은 부처님께서 독사의 비유경이라는 경에 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찌마 니까야라는 니까야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런 설법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큰 홍수가 났다. 그런데 이쪽 강 언덕은 물이 넘쳐가지고 매우 위태롭고 저쪽 강 언덕은 언덕이 높아서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뗏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와 풀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 언덕에 건너갔습니다. 이게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빠라밀답니다. 빠라밀이라는 것은 저쪽 편이라는 것이고 있다라는 것은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라밀다를 바라밀다라고 한문으로 번역했고 그 중에 다자가 빠지면 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바라밀이라고 번역도 했고 바라밀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아무튼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고통이 없이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곳으로 건너가도록 해주는 게 배지요. 배, 뗏목, 그 뗏목의 역할을 무엇이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나는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근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고통스럽고
마치 홍수를 만난 이쪽 언덕처럼 위험합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라밀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로 건너가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성제라고 부릅니다. 사성제에 보게 되면 고집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는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내 법문은 모두가 사성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 뭡니까? 고성제지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 문제입니다. 불교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그 괴로움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그 당시 선정의 대가들을 찾아가서 깊은 선정에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같은 그 당시 우파니샤드의 큰 성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알려준 선정이 바로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러한 깊은 선정을 부처님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정에 있을 때는 편안한데 선정에서 나오면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아주 멋진 꿈을 꿀 때는 행복하시죠? 눈 뜨고 나면 그 꿈은 사라져버리고 현실은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남아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떠나 있는 어떠한 선정 속에서 얻는 경지를 열반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선정은 그러한 선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여기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만 우리는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선정은 지혜를 동반합니다. 항상 집중되어 있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가 우리로 하여금 전덕을 건너가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선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다투는 아비달마 불교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달마는 분쟁하느냐? 선정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데 그 선정에 내가 들어있는지 내가 지금 들어있는 선정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님이 애들이 조니까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공부 시간에 왜 조느냐? 그런데 어느 날 훈장님이 졸았습니다. 학생들이 훈장님한테 항의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는 졸지 못하게 하면서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주십니까? 그러니까 훈장님이 나는 좋은 게 아니다. 방금 졸았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공자님을 뵙고 왔다. 학생들이 할 말이 없었죠. 또 어느 날 학생들이 졸았습니다. 훈장님이 이제 너희놈들 졸지 말라니까 또 졸느냐. 한 학생이 훈장님 저희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놈이 내 앞에서 졸고도 그러냐. 저희들도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한 수를 더 떠가지고
근데 공자님께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오신 적이 없다고 하대요. 선정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 1인칭 서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느끼는 내 의식의 세계는 남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자리를 놓고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불광사 이 법당은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합니까? 공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중표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법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갔는데 같이 법당에 왔던 사람이 가보니까 이중표 없더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모호한 열반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열반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이론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쟁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는 그 내용상 필연적으로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종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천당을 본 사람이 없는데 입 달린 사람은 다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당이 누구 천당이겠습니까? 지천당이지 공유할 수 있는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그렇게 만약에 공유할 수 없는 열반을 이야기한다면 천당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다르죠. 부처님은 그런 걸 깨달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을 쌈부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안우따라 삼략삼보디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안우따라라는 것은 위에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최고다. 더 이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쌈약이라는 것은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나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1인칭 서술이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누구나 함께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쌈보리라는 것은 같은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정등정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삼매 속에서는 절대 안우따라 삼략삼보리가 안 나옵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반야로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런 의미에서 반야심경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제가 언제까지 이야기하면 됩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이 10분 남았습니까? 30분 남았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반야심경을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당시 반야바라미를 주장하고 나타났던 선각자들은 선정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몰입에 빠져있는 것은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상이 못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왜 일어나느냐?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혼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이건 부처님이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분이라면 부처님이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맨발로 45년이죠. 성불 하시고 나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이 80살 먹을 때 많은 주변에서 이제 좀 편히 계시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안거가 끝나고 이제 다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탁발에 걸식의 행각을 나섭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신 건 무엇 때문에 다니셨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분이 불행하고 그분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무 아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라쌍수 아래서 막 천국에 하늘에서 막 천신들이 내려왔다 가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까지 편한 곳을 찾지 않고 가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500년쯤 됐을 때 인도에서는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출현해가지고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매우 큰 말하자면 인도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통일제국을 만들고 나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나서 사찰에다가 많은 재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절이 부자가 됐어요. 절이 부자가 되니까 이제 스님들이 별로 탁발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탁발은 형식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이 머리만 깎으면 편히 먹고 산다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교계가 썩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말 맨발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해야 될 승려들이 절에 앉아가지고 온갖 호의호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나는 뭐 좋은 경지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이런 걸로 해서 불교가 타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부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금강경이 설해지고 반야경이 설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야바라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깊이 성찰해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불광법회가 좋습니다. 반야바라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반야바라밀 한번 살펴봅시다. 반야심경 번역을 제가 따로 했습니다.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들어있죠? 우선 불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저는 이고등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자. 불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문제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뭐요? 그렇죠. 총 들고 나섰는데 저놈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른다면 총을 어디다 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괴로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느끼시기는 하죠. 괴로움을 못 느끼신 분,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이 느낌하고 아는 것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알아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고만 있고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느낌이 사라지면은 괴로움이 없는 줄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괴롭다가도 안 괴로울 때는 괴로움을 문제 삼지 않죠.
근데 또 괴롭죠. 그럼 괴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괴로움하고 알아야 될 괴로움 차이를 아셨습니까? 부처님은 고성제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뭔 진리가 뭐 그렇게 뭐 괴로움이다 진리다고, 그것도 거룩한 진리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거룩할 게 있다고 이런 걸 진리다고 하나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진리가 괴로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보면 고집멸도가 아닙니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고가 네 번이나 나와. 사성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괴로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고는 불교 공부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괴로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니까. 부처님께서 고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가 괴로웁니다.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구가 괴로웁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죠? 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치원이 뭐죠? 오치원? 네, 색수상행식. 왜 이게 괴로움이죠? 오치원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치원이 뭐냐 물어보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오치원.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책상이 책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 번역할 때 보면 색수상행식이 나오죠. 그런데 색을 뭐라고 번역하죠? 예? 색 뭐라고 번역합니까? 물질이라고 번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하지 않아요. 여기서 반야심경의 핵심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온이 뭔 줄 알아야 반야심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오치오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왜 오치원이 나라고 취하고 있는 것을 오치원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 이론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경 읽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불경은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을 글자로 읽으면 불경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불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나는 무엇이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려서 절에를 갔더니 스님이 화두를 주시더라고. 행자, 예. 어떤 놈이 대답을 했는고? 나는 아직까지 대답을 못 찾았습니다. 도대체 지금도 내가 말하지만 어떤 놈이 대답인지 잘 모르겠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 석자 외에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찰을 합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어떻게 성찰하셨느냐? 도대체 태어나서 죽는다면 누가 태어나서 죽습니까?
생로병사 있었죠? 에벨리고 있었죠? 원중예고 있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놈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모르는 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막연하게 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를 분석해 보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매를 맞고 와서 아 오늘 난 누구한테 매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매 맞은 놈이 누구예요? 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불광고패 나가니까 기분 좋네. 그때 내가 또 기분이 좋대요. 아까 매 맞은 놈하고도 틀려. 이 기분 좋은 놈은 뭐예요? 그게 나예요 또. 우리는 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종류를 보니까 부처님이 분석해 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들은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감정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 오늘 나는 기분이 나빠 이런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생각하고 있는 놈이 자기래요. 매 맞은 놈도 저 고락을 느끼는 놈도 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저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내가 한 놈이 아니더라고. 다섯 개나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나, 야 불광법회 나오니까 좋네 나 계속 나와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분별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분별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식하는 나. 이 다섯 가지가 그러면 정말 어떤 놈이 나냐? 불교의 성찰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성찰하는 것을 보고 반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그러잖아요. 이제 반야심경 다 끝난 겁니다. 괴로움이 오온인데 그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없더라.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쉬운데 무슨 또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님은 심오한 반야 바라밀다 행을 실천하시면서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오는 업보일 뿐 업을 지어 보호를 받는 작자는 없으며 자성이 공임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을 극복했다네. 오치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다섯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린 이것을 보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라고 붙잡고 사는 순간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자아가 의식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울 때는 나라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괴로울 때는 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신세 타령하는 소리 들어보면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죠? 근데 기분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사람 없죠?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세요. 자신의 의식을. 정말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무엇이 가장 먼저 탁 의식으로 떠오르는가? 이런 걸 보고 입바사나라고 그래요. 관찰하는 거. 사람이 즐거우면 자아의식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자아의식을 마취시켜요.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게 돼.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행동해버리죠. 술 먹고 치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자아의식이 실제로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 의식이 있다면 이걸 보고 여실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도 없는 것을 있다고 보니까 허상이라고 말하고 망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니까 부처입니까? 예? 예, 깨달았으니까 부처예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입니까? 예? 세상에는 도둑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라고 부르고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고 도둑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나는 누구야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살겠습니까? 부처 되기 참 쉽습니다. 부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는 되고 싶으면서도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걸 보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살려면 첫째, 여러분들은 걸식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출가해서 열반하실 때까지 걸식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부처님 왜 맨발로 다니셨겠어요? 신발 없어서? 아니에요. 부처님은 본래 집안이 왕자 집안이라 또 신도들이 좋은 신도들이 많아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비단 신발도 갖다 주고 얼마든지 갖다 줄 뿐인데, 부처님은 가장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사신 거예요. 거지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들을 삶을 체험하신 겁니다. 날마다 신발이 없이 걸어다니면서 뭘 느꼈겠어요? 이처럼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밥을 빌러 가가지고 보면은 일곱 집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밥을 못 주는 집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은 밥을 못 얻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부처님 뭘 느꼈겠어요? 아직도 굶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부처라고 부르지, 어떤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부처다라고, 이건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 노릇을 해야지 부처 종자가 없다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법이 없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야, 여래가 깨달아서 얻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아했죠. 왜 없다 하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깨달음은 무엇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될 수도 없고 될 놈도 없습니다. 그게 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는 대로 됩니다. 업보만 있을 뿐이지 작자는 없다. 이게 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여주고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몸이 항상 변하죠. 여러분들은 몸도 업보고 여러분들은 마음도 업보고 오직 업보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은 업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이야기할 때 무, 허무로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불교는 다 좋은데 뒤에 가면 꼭 공이 되더라. 허무주의 같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교의 공은 업보를 의미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은 업보를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업보는 윤회를 하려고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업보설이 공임이고 연기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자로 취하고 있는 오는 업보일 뿐이고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 작자는 없으며 그것이 곧 자성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중생과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공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가 공유되지 않으신 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라는데 도둑질해도 도둑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죠. 이게 안우따라 삼략삼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누구나 다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리자여 몸은 업보로서 공성이고 작자 없는 공성이 몸이니 공성은 몸과 따로 있지 않고 몸은 공성과 따로 있지 않으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몸은 본래 여러분들에게 이런 몸 저런 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맞으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마쓰시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인이죠. 이분이 아흔 몇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나는 세 가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행운입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행운입니까? 나는 그래서 일찍이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해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몸을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부 결과가 맞으시답니다. 마쓰시다는 태어날 때 부자도 아니었고 태어날 때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태어나면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일체가 공이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몸도 공성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다면은 철저하게 내 건강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질 것인가 노력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신앙을 믿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들 하고 이런 것은 정당한 길이 아닙니다. 이건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몸이 나쁘면 내 몸이 어디에서 나빠 건강이 내가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몸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삶을 반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신적인 고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신적인 고뇌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바로 몸은 공성과 따로 있지 않고 공성이 곧 몸이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의지나 의식도 여러분들의 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갖게 됐는가를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는 공성의 특징을 나타내나니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며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결국 반야바라밀은 바른 지혜로 성찰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모든 중생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나도 부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원을 일으켜서 그 삶을 살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 중생의 실유불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불성이 있다. 그건 누구나 다 부처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바로 그것을 통찰하고 부처님을 본받고 부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아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불교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부처로서 살자. 부처되는 삶을 살자.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오늘 이 반야바라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고 반야심경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비어있음을 아시고 나를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해야 할 행동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어떤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실천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항상 성찰하는 마음, 이것이 반야고 그 반야를 통해서 고통을 건네갈 수 있다는 것이 반야 바라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